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잠시 후가 아니군요. 바로군요. 자, 어쨌든 자, 일단 볼게요.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선수분들. 아, 정말 2주 동안 참여하신 선수분들 정말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많은 노력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설해 주신 이제 맹덕 엄마님과 이동현 선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몰록객님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조성호 선수 먼저 오셨네요. 아, 조성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아, 제가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박영호 선수도 오셨네요. 아, 네, 들리시나요? 아, 우승 축하드립니다, 박영호 선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와, 양 선수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영호 선수는 아기가 자고 있어서 나와서 핸드폰으로 인터뷰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또 아빠는 아빠에도 강하다. 고충이 있죠. 아버지는 강하다. 네. 맛있는 거 살 수 있는. 그래서 상금 강한 아버지 박영호 선수 준비가 되면은 아 네네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됐습니까? 아 박영호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 우승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우선 대회 그 진행 전에 제가 스타원대 스타투를 좀 했어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차 있었는데 승자조에서 성호 형한테 지고 좀 개념 같은 부분들이 많이 깨져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아서 참 좋습니다. 아 지금 조성호 선수 안들 경기 마지막에 복수하면서 아 조성호 선수 좀 아쉬우실 텐데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경기 때 당했던 그 빌드가 령우가 그 심시티를 처음으로 써가지고 네 항상 저는 이제 스타트 하면은 기동성으로 일꾼을 많이 잡고 시작했는데 그런 게 차단되니까 너무 스타원 쪽으로도 할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격 받을 때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좀 당황했었어요. 방영은 좀 말씀하시죠.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경기 블라인드 픽이었는데 어떻게 또 스타원을 고르고 또 스타투를 고르게 됐는지 양 선수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박영호 선수 말씀 좀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네. 일단 성우 형이 레트로를 골라서 네. 스타원 포스로도 한 판 이긴 적이 있으니까 스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그리고 스타투를 골라도 제가 이제 스타투 같이 고르면 스타투 대 스타투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팬분들이 보시기엔 좀 그냥 평소 오픈컵 그냥 GSL 이런 거 보실 것 같아서 그냥 스타원을 좀
고른 것 같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골랐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와, 낭만과 역시 승리까지. 낭만. 쟁취했습니다. 자, 조성호 선수는 조성호 선수는 맵을 이제 스타 1 맵을 선택했는데 스타 2를 선택하셨어요. 아, 이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대1 맵을 하면은 스타트가 많이 좋아서 또 스타 2 대 스타 2 나올 것 같아서 약간의 심리전? 스타워 4인용 맵 고르고 그냥 스타 2를 선택했는데 또 마침 이제 스타 2대 스타 1 매치가 됐고 또 이제 그 전에 처음 나온 이제 심시티 이제 하면서 배불리는 전략이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관을 하지 않고 이제 로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네,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안 나와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양 선수 재밌는 경기 정말 감사한데 박용호 선수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 그거 안 보여줬거든요.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빌드 마지막에 이게 좀 준비된 건가요? 아니면은 갑자기 뭐 번뜩이는 생각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 해처리 러시 제가 그 처음에 오션분에서 해처리 러시를 했었는데 뭔가 굳이 가스를 팔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글링 바롭도 어차피 안 하니까 그냥 히드라로 바로 넘어가니까 노스포 3회를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저그분들 아마추어 분들이나 뭐그 맹덕 어머님 유튜브 보면은 스타원 저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심시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해봤는데 결과가 좋았네요. 정말 감탄이 나오는 심시티였거든요.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박용호 선수 이 모드 어땠나요? 지금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셨는데 네네. 지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는데,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고요. 근데 이 대회가, 아무래도 대회가 있다 보니까 계속 뭔가 생각하게 되고, VOD를 찾아보게 돼서,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고, 이제 뭐 다음에 또 2회차나 뭐 3회차가 열린다면, 그때는 좀더 이제 더 집중해서, 큰 대회가 없다 보니까 집중해서 준비하면 더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박용호 선수가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 이거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준비 군대가 있어. 과정에서 또 이런 대회를 나와서 또 플레이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긴 했어요. 네, 그쵸. 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조성호 선수 역시 참 우리 또 모두 참가하신 분들 선수들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성호 선수는 이모드 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스타원을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병행 시즌도 했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제, 뭐 상금도 걸려있고, 쟁쟁한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경기 준비도 좀, VOD 같은 것도 많이 챙겨보게 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다. 또 뭐, VOD를 또 맹덕 엄마 유튜브로 보셨나요? 아, 네. 여기서 갑자기 아, 또. 영상이 가장 많고 아,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볼게 많죠? 네. 네. 맹덕 엄마님 유튜브에 굉장히 낭만 넘치는 경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 선수 모두,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대회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큰 대회 앞두고 계신 선수들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모두 이제 응원의 한 말씀, 시청자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에서 e스포츠컵 스타크래프트 2 엄청 큰 상금이 정말 큰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스타 팬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양 선수도 모두 정말 고생하셨고 그럼 저희가 이제 우승자와 준우승자 우승자만 인터뷰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혹시 이제 와서 이제 뭐 이동영 해설한테 뭐좀 비난의 말씀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 지금 동영이도 있나요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 자, 고병재 그렇군요. 선수도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확인. 초대해서 한번 자
고베 선수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 보고 계신가? 자, 어떻게 초대하지 이거를? 들어왔네요. 아, 들어오셨네요. 아, 고베 선수 안녕하세요. 병재야. 마이크가 참참 참 병재야 손이 많이 가요. 네. 비난을 하려고 왔는데 바로 이제 셀프 준비도 마이크가 안 되죠 지금 지금? 에헴 참 에헴 참 뭐 이동용 선수가 뭐 대신 인터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동용 선수의 이거 인터뷰를 아무래도 이거 이 자리는 이동용 선수가 하셔야죠 인터뷰를. 본인이 이제 물어 사실상 네. 아예 제가 질문 궁금한 질문들이 많은데 마이크가 안 네. 돼가지고 마이크가 아쉽네요. 아니 되면은 왜 마이크를 아 준비도 그러니까 안 이동현 하고. 선수도 이제 지금 현재 박용호 선수와 조성호 선수에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경기 내용적인 네. 측면에서? 아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그러면 조성호 선수가 그 장민철 선수가 또 박용호 선수랑 할때 보여줬던 빌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원 토스, 생더블 한 다음에 뭐 그런 빌드. 네. 혹시 뭐 그런 거를 또 많이 참고를 하셨나요? 또 박용호 선수 할 때? 이게 선수들이 대회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빌드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이 베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사실 장민철 선수와 또 조성호 선수가 플레이할 때 드라군 러쉬를 또 장민철 선수가 보여줬는데 거기에 또 많이 또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또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또 아, 근데 네. 네. 또 그거는 또 어떻게 됐는지. 저번 주에 그 김도우 선수랑 했을 때 네. 파워 드라곤을 한번 멸저우린을 막아가지고 아 이번에도 파워 드라곤을 한번 막아볼까 했는데 또 민철이 형이 하던 식으로 하니까 이제 멀티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고서 로공저도 못 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게이트 먼저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또 이게 투게이트 먼저 시작하면은 보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뭐 빠른 스타투 토스 입장에서 빠른 다크나 우주가 한번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따라 쓰게 됐어요. 빌드를 카피했다. 그럼 좀 이건 또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아, 뭐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오셨네요. 죄송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고변 선수 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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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변 선수 오늘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이 대회에 참여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정말 재밌었고, 제가 이것저것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잘안 되네요.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연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VOD만 보고, 이제 사람, 혼자서만 맞추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나름 될것 같은 것들도 다안 돼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최후의 패자 같은 느낌으로 됐는데, 제가 저만 사실상 약간, 1등이거든요. 이렇게 아쉽게 됐는데 좀 됐습니다. 아쉽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이 오랜만에 대화할 수 있어서 들어오려고 한거 깔려고 들어온 거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약간 동영이랑 본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잠깐 얘기나 좀 할까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동현 선수가 이제 고변 선수 인터뷰 한번 딱 전담해 주시죠. 일단 오늘 어찌 됐건 간에 마지막 날까지 하면서 사실상 8등이거든요. 아쉽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도 좀 잔인하게 약간 올인 위주로 좀 준비할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스타트 처음 했을 때 느낌처럼 이것저것 개발해보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 약간 이게 그래도 스타원 쪽에 좀더 많이 버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사실 근데 또 지금까지 저그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격화하면서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자꾸 스타원 대 스타원을 유도하는 약간 좀 야비하지 않나라는 되게 많은 의견이 맞아. 많거든요. 굉장히 저도 그거 나중에 돌려볼 때 알았는데, 제가 스타원을 해봐서 하자고 한게 아니고요. 그냥, 아니, 그건데 그냥. 스타트 대 스타트 하면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맨날 보던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스타트 프로게이머가 스타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마지막 매치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박용호 그냥 선수는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스타트로 하죠. 아,
그 토스전이야 마지막이야. 제가 네. 결승 안 봐가지고. 아, 근데 아마 테란전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투 테란을 스타원 저거로 잡는 건 쉽지가 않아 보여서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 별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해보고 한게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잘 빠져나가네요. 그리고 아예 동영이가 사람을 원래 매장하는 거 좋아해요. 저런 식으로 날조로. 아니, 맥장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민심이 그랬다. 아, 동영이가 유도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오늘 아, 아침에 맞다, 맞아. 아, 맞죠. 막문의 나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 제가 사실 그 얘기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말하다 보니까 까먹고 있었네. 이게 저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약간 좀잘 모르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질문 이상으로 답변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병재가 진짜 적극적으로 카톡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선수 중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뭐라도 돼. 좀 챙겨주고 싶었는데 말을 안안돼 쉽지. 듣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견적이 안 나와요. 아, 아무리 그래요? 네. 제가 머릿속으로 굴려봐도 오케이, 오케이. 분단수표를 답을 방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과연 사실상 이랬는데. 일시비였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아니죠. 듣긴 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제 승부는 제가 결정지어야 되니까 제가 자신 있는 걸 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프로게이머들이 사실은 뭐 이런 그 빌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저 자신 있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대회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자신 있는 거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근데 뭐 굉장히 결국 지긴 근데 했지만. 좀뭐 병재와 좀, 네, 병재를 좀 다시 보게 됐다. 나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다음에는 뭐, 아, 다음에 좀 지켜볼게, 병재야.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약간 이번에는 확실히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대회를 뭐 연습을 하면서 준비했다기보다 연구를 하면서 준비한 느낌인데 다음번에 한번 좀 여유 있을 때 연습하면서 준비하면 또 어떤 그림이 나올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약간 그렇죠. 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약간 그 신선한 게임을 한것 같아서 뭐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초대해 시청자분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하니까 이제 이 모드가 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수분도 지금 굉장히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동현 선수 아, 뭐 네, 더 감사합니다. 준비한 거 있나요?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아, 더 비난하면은 찐텐 나올 것 같아서 안될것 같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까지. 네, 어쨌든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선 선수는 가셨나? 장민철 선수가 또, 안 계신가? 아, 그 스타원 쪽에 또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그래요? 아, 바쁘신 네. 분이라. 아, 정말. 저도 가봐도 될까요?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축하합니다. 또 1등, 감사합니다. 장민철 선수 우승 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경기 참여하신 선수들도 모두 이제 고생하셨고 피곤하시니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부탁드리고 질문하는 거는 그래도 네. 혹시 이제 뭐 그래도 선수 중에 뭐좀 인터뷰에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디스코드에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뭐, 그게 우리 아니라면 뭐. 또 고생한 또 이동영 해설의 또 소감도 좀 듣고 싶네요. 그렇죠. 이동 해설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모드 갑자기 이제 해설을 부탁해가지고 저희가 섭외를 급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는 매치들을 많이 봐서 일단 재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었고 또 해설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제가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했지만 많이 볼수 있는 게다 이제 맹덕 엄마의 유튜브에 경기가 많은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꽤 많이 보긴 봤거든요. 이제 보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또 다음에 시즌2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이제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또 이동용 선수가 제가 아까 뭐 고병재 선수가 말했듯이 참 반가운 얼굴이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또 세 명이서 또 예전에 뭐 AOM 하듯이 같이 또 이렇게 하는데 참 동용이도 참 고생도 많았고 참 반가웠다. 그러네요. 오랜만에 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아서 저도 다들 반가웠습니다. 아, 반가웠습니다. 네. 그럼 맹덕 해설도 이제 이 대회 정말 제가 뭐 표면적으로는 뭐 보여줬지만 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이제 맹덕 해설이 하셨는데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울어도 되나요? 그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그런 대회였고 제가 뭐 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거나 뭐 진행해 본 적이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몇 번 있긴 했는데 굉장히 또 소규모로 했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또 대회는 좀 처음이었는데 정말 참 어려웠네요. 근데 뭐 처음에 제가 뭐 버럭킹 님이 얘기하셨을 때 뭐 해설 가능하시냐 했을 때 제가 마음껏 쓰시라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견마 지로의 자세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수들 근데 너무도 고마운 게 좀 뭐 스타크래프트 1의 선수들도 그렇고 스타크래프트 2 선수들도 그렇고 제가 뭐 섭외를 했을 때 사실 이 선수들이 대회 상금을 보고 참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만한 선수들이 아니죠. 네, 이 스타크래프트 1과 스타크래프트 2의 팬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야 또 계속해서 좀 갚아 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스타 1과 스타 2를 이제 거의 뭐 3개월, 4개월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를 정말 또 우리 팀 코프롤러 이 모두 제작자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또 사실은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완전 무보수로 간 열정 페이 그 그렇죠. 자체죠. 그분들. 이 팀 코프롤러 역시 우리 스타크래프트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팀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게임 하다가도 사실은 뭐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게임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 게임사도 블리자드도 심지어 블리자드도 이제 3종족 4종족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추다가 하기엔 뭐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참 열심히 이건... 하는 친구들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자체도 정말 재미난 결과가 나와서 저는 오늘 한숨 덜었습니다. 저 아닌데 사실 어제 이제 스타 1 진영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스타 1 팬 입장에서는 스타 1이 자꾸 지니까 아 진짜 짜증난다. 나는 그래도 스타 1 팬으로 이 모드를 봤는데 스타 1 모드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스타 2가 계속 스타 1을 이기면서 아 이거 좀 뭔가 스타 1이 나왔을 때 한숨밖에 안 나. 그쵸. 오늘 이 상황이 뭐 선수들한테 이게 벌 주는 건가 스타 1 하다는 게. 근데 이게 마지막에 최종 결승에서 결국에 네, 결국에 고성호 선수부터 시작해서 3, 4, 5경기까지 스타원이 다 이기면서 와, 이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올지 진짜 대단하긴 한데 참 감동적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대회였고 네. 또 뭐 저희가 또 뭐 이게 뭐 취직에서 정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뭐 이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멀러킹 님이 네. 또 이해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 저희 임진동은 3회까지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해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2회나 뭐 3회 계속 열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정말 임진동 2회까지 했나? 어쨌든 이해를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치지직에서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두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치지직 자체에서도 정말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성환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우리 뭐 치지직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맹덕 엄마 또 뭐 우리 멀러킹 님 아니면 또 스타2 유튜버들이 그 스트리머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구
레니아워, 뭐 슈퍼노바, 뭐 신이범, 뭐 이런 친구들을 그쵸. 찾아보면은 뭐 의사는 뭐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뭐 도와달라 했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쵸. 얘기하시면 됩니다. 레니아워 그러면은 팔면 다 네, 저 되거든요. 팔면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또 이런 컨텐츠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분들도 정말 잘 도와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은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팔았는데 정말. 안 되면 맹덕 엄마님을 찾아오세요. 네, 그렇죠.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레니아님은 아까 채팅창에서 계속 이제 열심히 이제 경기평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채팅창에 딜레이가 있어서 네. 계속 확인은 못하지만 어쨌든 사실 그분은 뭐 이제 하스스톤보다 이제 스타원 스타투를 더 주력으로 한다 라고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참 네. 정말 또 레니아오님의 또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좀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모드가 지금 이 대회 데이터로 어느 정도 어떻게 패치가 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레더가 없는 게임 특성상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딱히 없었는데 이번에 프로들의 매치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부분은 이제 수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발전해서 더 재밌는 모드가 될수 있길 자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이 대회 지금 저도 이제 그 맹덕 엄마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프로분들을 모시고 이런 대회를 저도 여러 번 적은 없는데 거의 아마추어 위주로 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지금 뭐 인터뷰 원하시면 채팅창에 치시면 돼요. 잡담 채널에 이게 자기가 나도 할 말이 있다 뭐. 또 이게 지금 대회 참가하신 이제 아마추어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16분이나 참여해서가지고 정말 정말 지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프로 분들이 이제 우승을 했지만 네, 원하시면은 그것도 뭐 아무 말씀 있지만 뭐, 없으면 이제 네, 멀러킹 네. 님이 사실은 또 중간에서 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모르셨을 텐데 뭐 아닙니다. 저랑 예, 네, 뭐 저랑도 뭐 거의 새벽에 뭐 세네 시간 동안 뭐 회의한 적도 있었고 그쵸. 그때 당시 참 서로 진짜 참 고민도 많았고 또 그랬는데. 잘 끝나서 정말 네. 다행입니다. 정말 그래도 대회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흥행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2주간 이 지옥의 대진표 소화해주신 선수분들, 해설자분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1회 CG직배 멀로컵 스타1 대 스타2 에버 컴플리트 모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모두 취재직의 취재직 제작 지원으로 지원이 되니까 다른 파트너 스트리머 분들도 관심 있다면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탐사정 선수가 뭐 채팅을 좀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죠? 뭐좀 아마추어 아니, 선수 빨리 중에 뭐 오라고! 영상 찍고 있다고. 이렇게 경기 때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아, 네. 영상까지 끝났으니까 네. 아 이제 방제도 좀 바꾸고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어우, 저희가 참.
쉽지 않은 일정이었네요. 아 정말 이게 어, 저 그러니까 대회 이런 대회 그러니까 일정은 저도 이런 비슷한 걸 많이 소화해봤는데 와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말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도 좀 긴장 많이 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아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노력을 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뭐 1일차에 굉장히 합이 안 맞았거든요. 그렇죠. 동룡이가 뭐 말하려고 하면은 저랑 멀러킹님이 다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또 합이 착착착 맞으면서 아무래도 이게 경험이 중요한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라 좀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이 안 나는 안 맞는 부분은 네. 이제 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 일정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선수들 역시 또 회차가 진행되니까 또 경기력이 확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서로 이제 발전하는 재밌었습니다. 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동영 해설 근데 네.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근데, 저, 근데 좀 피곤하실 텐데 뭐 3시간 주무셔가지고 아, 예. 그래도 경기가 좀 재밌었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좀 피곤함이 날아가긴 했지만 예. 뭐 막상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누우면 바로 자겠죠. 좀 많이 피곤하시는데. 네. 예. 좀 아 이동룡 좀 패고 싶은데 안 되나요? 이게 근데 저 처음에 이제 좀 해설들끼리 좀 서열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또 아니 저는 근데 스타원테랑 그 고병재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낸 그 빌드가 아니 이거를 왜 안 쓰지? 그죠. 지금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아니 고병재가 왜 내 말을 쌩까쓸까? 자 그럼 뭐 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스타원 맹덕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장문의 카톡 50줄을 보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 그리고 안 써? 내가 보여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한 경기만. 한번 보고 갈까요? 아 오션뷰 가능한가요? 오션뷰? 아 오션본으로 갈까요? 네 오션본. 어 지금 어? 지금 스타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타 원 오션. 네. 자 해설들끼리 한번. 아유 죄송해요. 아 지금 어 심리전 들어갔습니다 지금. 취소하기. 자 지금 근데 맹덕해서 좀 스타 원테란 어 좀 억울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동용 해설이 뭐 이 모드에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동용 해설 뭐 우승을 밥 먹듯이 한 스타트 적으거든요. 아 제가 물론 게임을 오래 안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많이 봤잖아요 이거 많이 봤으니까 좀 네. 느낌적인 느낌을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럼 방용호 없나요? 방용호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아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방용호 선수 네. 지금 애기 잘 때 빨리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벤트 매치 해설드 간에 저희가 이제 이 대회 처음에 다 모였을 때도 한번 어, 이 매치가 했었는데 맹덕 해설 한번 아. 가져갔거든요. 시작과 끝이 이 매치라는 게 살짝 놀랍네요. 네. 자, 리벤지 매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게 단판 승입니다. 자, 양 선수. 자, 제가 해설을 지금 디맵을 방지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네. 하게요. 지금 빨간색 타원 테란. 자, 맹덕 엄마 테란이고요. 파란색 스타트 저그 이동영 선수입니다. 지금 자 일단은 이동영 해설이 이 모드 해설을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자신이 직접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남의 경기를 자주 챙겨보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직접 이제 근데 이게 프로 게이머들은 머릿속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돌리거든요. 본 하는 거 보면서 아 저기서 저 판단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저 빌드 괜찮아 보인다. 과연 이제 이동영 해설의 대 스타 원 테란저. 빌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지금 맹덕 엄마 해설은 아 지금 고병재 선수한테 어 지금 스타원테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낸 장본인 과연 지금 스타투 저그
벽이라고 느껴지는 스타트 저그를 상대로 어떤 빌드를 보여줄지. 자,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이 매치 거의 결승급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동현 선수 굉장히 자, 일단은 SCB 경찰 갑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봤어요 오버로드로. 봤어요. 본 것만 그럼, 얘기합니다. 그럼 죄송. 네. 알아도 돼. 저 상관없는 내용만. 지으시. 오케이. 자, 앞마당 쪽 확인 들어갔고요. 이걸 내가 뛰쳐나오는 것도 확인하고 산란모 타이밍까지 아, 보면서 이동용 더럽다. 아 지금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가 더럽죠? 가스도 안 먹고 그냥 배를 불린대요. 어, 나는 아니, SCB 뭐, 서치까지 왔는데 볼 게 없잖아요. 와, 도망가냐? 아니 올 게 없더라고 보니까. 아 보병제와 전 없었다. 고병제와 전태양은 서치 안 했지만 저는 서치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다. 이렇게 배럭 빌드 타임 너프를 받아가지고 가장 대전 패치 때. 자 일단은 헤라는 저 배부른 저그를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아 배부른 이동영은 위험한데. 배부르지만 졸린 이동영 해서는. 그렇죠. 아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니까. 아 또 이동영 또 아 저것도 연막인 것 같은데. 네? 졸린 저그거든요. 배부르면 또 더 졸리거든요. 그러네요. 여왕들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확장하고 있는 저그. 그래서 테라는 앞마당 이후에 고벤저 선수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낸 그 전략을 지금 시전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그 긴 전략. 자 11거 맞췄습니다. 단막동연만 아 실패했어. 아, 아쉬운데? 서운한데? 해방이 깨지기 때문에. 야 뭐야 이거. 저 백운주가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벌처들 움직여주는데 자 백운주 세 번째 화면 센터까지 확인하면서 자 벌처들 한번 자 스파이더마인 치우면서 오 지금 오 마인으로 지금 최고 오 뭔가요 이게 카톡 장문의 전술인가요 지금 고벤 선수 보고 있나요 지금 하지만 결승도 안 봤다고 해서 좀 아쉬운 그 고벤 선수 고병제 보고 있나?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방하다. 아 지금 꽤나 재미를 봤습니다. 일꾼 피해도 좀 받고. 오 이거 지금 확실히 손실 유닛이 어마어마해요. 여왕 2기에 바퀴에 1벌 11기 많이 잡혔거든요. 아무리 지금 부유한 적으라고 해도 여기 4벌은 왜 있냐? 없구나. 미안. 자 이번엔 이제 감지군주가 스파이더마인 대처하기 위해서 나와있는데 계속해서 벌처로 군과 교환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장문의 카톡의 그 전략 왜 이렇게 모자르냐 생산 건물이 쫙쫙 늘어나면서 이동선수 하지만 대군주는 평화롭게 보고 있고요. 스파이더맨 계속해서 치면서 계속해서 그냥 드론과 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스파이더마이 심어놓고. 네, 스파이더마이 심어놓고 지금 계속해서 하지만 감시군주 마이바트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치된 건 스파이더맨이 반응을 강하게 바뀌었거든요. 어우. 벌써 견제 꾸준하게 한번 네 번째 멀티 지속적으로 견제하는데 성공하지만 저그가 지금 배를 불리는 거를 최대한 억제했을 뿐 저그가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테란도 세 번째 멀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일꾼들이 다 붙어 있고 컴센스텐션도 세 개나 되기 때문에 자 그 맹독해설 지금 상황 테란이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죠. 지금 드론과 벌처를 교환해주는 상황이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이제 이후에 나오는 무언가가 정말 중요해진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어우 스파이더마인. 스파이더 마인 계속해서 바퀴에 데미지 주는데 지금 뮤탈리스크 등장. 야 뮤탈리스크. 야 아니 스캔을 세 번 때렸는데 이게 몰라? 자 탱크 라인 프리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아니 이건 진짜 아니 이거 판 다 만들어놨는데. 방금 재미를 보고 있기는데 아 지금 이동 해설 너무 불리해서 최선이에요. 아 이게 최선이랍니다. 자 골리앗 나왔습니다. 근데 팔팩토리에 나오는 골리앗. 아 골리앗 물량이 순식간에 나와서 이게 아니 이두 아니 고병재 이렇게 하라니까 보고 있나 고병재 선수. 자 그러면서 지금 백운주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스타포트 두 개 연결돼서 돌아가는 걸 보고 있고 자 지금 세 번째 멀티까지 활성화가 된 테란 아스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력이 잘 지키고 있고요. 생산 건물도 지금 계속해서 7팩토리까지 늘려난 상태. 뭐야 나도 해야지. 하지마. 아 나도 해야지. 나왔습니다. 나도 공개 있는데 그것 자 일단 골리앗인데 하지만 공짜 병력이거든요. 그럼 더 땅골망 바로 옆에 커먼센터. 자 메카니테라는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 땅골벌레를 정리하려고 나오면은 저그 병력들이 나와서 바로 싸움을 해주죠. 탱크 좀 교환됐고 자 CG모드 위에서 탱크가 하고 있는데 악기들이 계속해서 골리앗 밀어내고 있는 상황. 병재야 미안하다. 아 지금 이제 군단수 또 왔어요. 자 발길이 나와서 날파리 상태일 때 때려야 되는데 이미 지금 지상에 삭제를 해버렸죠. 아 지금 바퀴들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저그 부유한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갑자기 테란이 급불리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해설? 재밌다. 아 재밌다고 합니다. 경기가 매우 재밌다고 평가는. 봉개 있다 봉개 있어. 이게 아닌데. 아 지금 아 나 언제 땅덩벌레까지. 아 지금 10층이 나와서 근데 발키리가 4대나 있기 때문에 공중 식충일 때 어느 정도 때려볼 아 이게 지금 부족하네요 데미지가 완착을 해버려가지고 아 지금 바퀴들이 또 휘젓고 있고요. 테란 메카닉도 이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저그는 딸깍이거든요. 딸깍이다 딸깍이다. 아 지금 바이킹 가가지고 상대 오버로드나 잡을 생각인가요? 내군주 쪽에 가격 들어가는
하지만 그 바퀴는 이제 수목성 유닛을 계속 던지면서 저렴하게 계속 좋은 교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 고변조 선수 보고 계시다면 카톡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경제 위안하다. 자 지금 다시 오고 있고 아 그 테란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대군주를 열심히 잡고 있는 인구수를 막히는데 성공을 했지만 테란 지금 너무 가난해졌는데요. 그 부유하던 테란이 분숙이 나오자마자 바로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저거는 근데 이제 계속 좋아한 좋은 교환마다 보니까 돈이 썩어 넘치거든요 지금. 이 군단숙주가 공짜다 보니까 테란이 계속 돈 쓰고 분숙은 한번 뽑으면 이제 그 초기 비용만 투자하면은 그냥 공짜로 계속 나오거든요. 뭐야 어디 갔어? 계속해서 이제 풀타임 올 때마다 날아간다 하고 있고 아무리 뭐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분석 진짜 세네요. 어이 바퀴도 세다. 아 진짜 놓치지. 아 지금 장문의 카톡은 의미가 없었다. 다시 해! 아, 지금 근데 이런 해설 졸리거든요. 아 제가 아무리 오래 게임을 쉬었지만 보기만 해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이 게임이 그렇죠. 예. 본 게 있기 때문에 카피를 해버렸습니다. 병재야 미안하다. 평균 미소비전이 이제 1700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죠 지금 저거가. 아 이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벌처를 사실은 원래라면은 네. 원래 준비했던 거는 벌처를 조금 초반에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고 탱크가 모이는 타이밍에 딱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 정글가. 근데 뮤탈리스크에 딱 타이밍을 딱 뺏기면서 저 뮤탈이 한번 들어오니까 골리앗 한번 또 찍어야 네. 되고 이 스캔을 3스캔을 때렸는데 이 스파이를 못 봤네요. 아. 잘 숨겨졌네요. 그쵸. 뮤탈과 또 이제 땅굴 군단 숙주가 좋더라고요. 딱 보다 보니까 메카닉 상대로 결국에는 또 고병제가 맞네요. 병재가 형 이거 군단 숙주 못 막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병재 형 보고 있지? 아 고병재 선수 억울하다. 자 어쨌든 나 아, 정말 요원 경기 감사합니다. 이동희 해설 정말 고생하셨고 피곤하실 텐데 이제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경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3시간만 주무셨다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맹덕해서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2주간 사실 뭐 2주가 넘어도 사실 거의 뭐 대회 기획과 더 그렇죠.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섭외까지 정말 긴 시간 네. 동안 고생하셨는데 네. 몰로킹님도 정말 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니 저는 뭐 원래 하던 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섭외적인 부분은 훨씬 더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더 힘들죠. 저도 좋은 경험을 했네요. 이 16명 선수를 아 네. 저 아무래도 참... 이런 거 해보면은 그래도 좋은 경험일 거예요. 다음에 네. 하실 때는 또 좋지 않을까. 어디 어느 자리에서 이런 똑같은 걸 해도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니까. 저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참 멀로킹님한테도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매치까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고생하신 선수분들을 더 붙잡고 이것저것 더 하는 것도 이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가볍게 해설끼리 내부 매치만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시청해 주신다. 정말 정말 감사하시고 저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 피곤해 나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사람. 인터뷰하라고? 뭐 누구? 내가 아무나 들어가야 했는데 안 들어오다고. 근데 이게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해. 해설은 가고 멀럭은 남아. 같은 방 영우가 우승했으니 GSL하고 MSL은 동급 맞죠? 기다리니까 아무런 게 딴다더라. 누구 꼭 집어서 되게 모시기가 좀 애매해서. 내일 휴방이잖아. 진짜 꿀잼 재밌었다. 아, 디코키니까 끝나는 이 느낌 멘트 들었죠. 어제 뭐 쿠키 영상으로 좀 남길 수도 있거든요. 회사분들은 가셨지만 시청자들이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지금 채널 열어놨으니까. 아마도 인터뷰할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인터뷰는 이제 입상자와 오늘 대회 참가자분들 위주로 했는데. 뭐 월요일 일단은 뭐 탐사돈 선수 뭐 내일 정기 휴방으로 쉬고 탐사돈 선수 들어오십시오. 좀 더 배출이 맞아야지. 보일 거 없다고. 이게 대회 대성공 경축 상금. 아, 운명의 후원님 20만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 탐사원님 오셨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대회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마추어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분 중 한 분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런 대회 같은 거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 네. 딱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응원해주신 분들 좀 많이 감동받았고 또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탐사원 선수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쪽 응원도 해준 것 같고요. 근데 탐사원 선수 이제 보통 경기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승자조에서 아 패자조였죠. 패자조에서 이제 그 일벌레 빌드 그 일벌레 빌드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좀 아마추어끼리 좀 빌드 공유가 있던 걸로 아는데 좀 자세한 내막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대회를 하기 한 2-3일 전인가? 그때 연습을 잘 안 하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추어 팟이 있어요. 이게 꼭 맨날 들어가면은 파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초대하고 그러는데. 아, 파티에 있군요. 그 네. 하다가 원래는 이게 저는 그 저그전 이런 연습이 아니라 다른 분이 빌드 봐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건데 네. 그분들 다 나가고 그 다케스님이라고 네. 그 32강 하신 분이 있는데 네네 탈락하신 분.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이거 못 막는다 하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한 4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정작 그러니까 맵 그러니까 폴리브이드랑 레트로 각각 해가지고 막는 각을 본다고 계속 붙잡고 아 이건 정확히 이 자리 해야 막는다 아,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저보고 계속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숙련도가 늘어가지고 추라이 했군요. 네. 저 혼자 숙련도가 늘어가지고 제가 가장 잘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삼점슛님이 그렇게 하라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썸점슈님한테 이제 보여줬을 때 아 이걸 왜 쓰냐 이거 무조건 막힌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 잘 몰랐는데 선수 왔네요. 헤이 알고 마이크 끄고 있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삼천주님. 네. 자 지금 탑타노 선수와 함께 이제 아마추어 최고 기록을 기록하셨는데 저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축하할 게 아니죠. 제가 우승했어야 되는데. 아 본인이 우승했어야 했다. 네 아무리 프로 게이머라고 해도 네. 저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아 좀 약간 아쉬워가지고.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예. 하지만 졌죠. 아 자 이제 지금 이 사악한 빌드를 퍼뜨려가지고 네. 제일 중간에 결국에 너프까지 먹게 했는데 일꾼들을 네 자 어떤 뭐 그런 빌드를 뭐 어떻습니까 뭐 본인이 이제 만든 건가요? 아 제가 원래 스타트에서도 써가지고 아 그 막 대회에서 막 프로 게이머도 막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그 대회로 아 그 빌드로 근데 그게 이제 그 스타원 저글링 이랑 일꾼이랑 이제 더 세지다 보니까 그냥 써보니까 개사기네 해가지고 그냥 야 너네 그냥 푸자 날 거면은 스타운 풀트로 못 이기니까 그냥 저거 해가지고 드론러시 가라 아, 연습을 제가 33판 했거든요 그거를 아하 근데 한 판 막혔어요 한 판 그거 나 렉 걸려가지고 챙겨가지고 오 사기 빌드 있으니까 그 전파했다 네 근데 수많은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32강에서 실패한 거의 시즌에 딱 실패한 선수들. 전통 있는 마공이었다. 아, 그거는 이제 숙련도가 떨어져가지고 아. 제가 하면 솔직히 다 뚫어요. 제가 하면 지금도 뚫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녹화된 버전으로도 뚫을 수 있다? 네. 오, 엄청난 자신감. 하지만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군요. 어쨌든. 네. 아, 프로소스 만났으면 썼어요. 또 한 번 더. 테란 만나가지고. 아. 마공의 현재 이제 지금. 부족했다. 테란, 그러니까 저그 대 테란이 결국 이제 대회 마지막까지 네. 스타원 쪽이 다 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솔직히 연구 부족이에요. 제 생각에. 근데 스타원 테란은 솔직히 좀 버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 아 스타원 저그는 말고 스타원 테란은 좀 네. 그러니까 스타원 저그는 그냥 뭐 아직 연구가 부족한 것 같고 네. 근데 스타원 테라는 좀 버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프로토스 스타트 프로토스한테도 약하고 스타워 2 저그한테도 약하고 뭐 테테전 빼고는 그냥 다 약한 것 같아요. 스타원 테라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불곰 이런 좀 허리 라인이 좀 부실하니까 탱커도 좀 부실하고. 베슬이 원래 좀 사기였는데 베슬이 너프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베슬만 보고 살았는데 베슬이 없으니까 스타원 테란이 너무 약해졌죠. 저 베슬이 사기성이 좀 다른 거를 좀 가리고 있었는데 너프되니까 민낯이 그쵸. 공개된 것 같습니다. 네, 프로토스전도 벌처가 이제 너프되다 보니까 너무 약해져가지고 혹시 테란 입장에서 뭐야?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혹시 32강 광탈러도 발언권 있나요? 아 32강 광탈은 원래 제가 발언권 안 드렸는데 그래도 연승전 많이 참가했으니까 자, 판타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번에, 좋은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저도 진짜 되게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네. 아, 이게, 김도훈이 하필 또 되게 잘하시는 분 걸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전 진 것도 되게 추하게 졌거든요. 그래도 다른 아마추어들을 보니까 되게 멋있게 한 판도 따고, 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개최하셨을 때, 네. 처음 매치가 루메이스 대 변현우였잖아요. 그쵸. 첫 번째 경기가. 와, 근데 거기서 루메이스가 샜던 빌드가 원래 저희 아마추어들끼리 계속 연습할 때 나오는 태자전 딱 그 빌드였거든요. 그거 뭐 패스트 럴커 한 다음에 아니죠 페미 한 다음에 패스트 럴커 그걸로 변현우 잡는 거 보고 아 이거 게임 너무 재밌다, 너무 멋있다. 나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아, 진짜 잠깐만 열심히... PC방 시간 충전 좀 하고 올게요. 네. 참. 대충 대회에서도 PC방 충전하더니 지금 탐사형 인터뷰자라다가 아, 그래서 대충 나름 준비를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 이거 그 테란 1이 지금 그 대회 전에 너프가 한번 또 됐었거든요. 1.5 패치였나? 그걸로 보고 와 이걸로 도대체 프로토스를 어떻게 잡지 해가지고 마침 그때 아마추어들 저그 쪽에서 그 12드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쓰면 이긴다 하길래 그거 몇 판 해보고 아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했는데 네. 추하게 쳤습니다. 여기 탐사원 선수가 이제 그걸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탐사원 선수 계십니까? 네. 아, 탐사원 선수 이제 자 우리 저희가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그 일벌레 런지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탐사원 선수는 또 이제 다른 경기들도 있죠. 이게 그 다음 매치에서 이제 아 제가 정말 탐사원 선수 아 너무 슬픈데 그 사도 보리보리 쌀 그 보셨습니까 경기 다시 리플을? 아 네네 유튜브 예, 또 있더라고요. 그 이번엔 채팅까지 붙어가지고 보리보리 쌀 그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거는 다른 아마들이 진짜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네.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병열 선수는 히드라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히드라 상대로 솔직히 돌진이든 이제 공명 팔포든 괜찮은데 돌진 같은 경우는 보고 나서 선큰을 박아도 아 일단 아니고 말씀 좀 순서가 바뀌는데 네.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의 내 최적화나 운영 실력으로는 트리플 이상 단기로 넘어가면 절대 못 이긴다라는 전제를 딱 상수로 박아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상대 아무래도 프로도 그래가지고 뽕을 쳐야 되는데 투백 뽕을 네. 여기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돌진 올인이랑 공명포 올인 또 이제 뭐 멸자 거신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사도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 돌진이나 사도를 막으려면은 이제 저글링으로 저글링 블러드를 하면서 이제 뮤탈 띄우면서 막는 게 저거의 기본적인 정석적 빌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병렬 선수는 무조건 히드라만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힘싸움도 되거든요. 그 보셨겠지만 그쵸. 예상과 다르게 이제 공명... 사도가 히드라랑 이제 잘 교환이 되더라고요. 공명포 연구가 된 시점에서는 이제 1대1 싸움도 절대 밀리지 않고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스펙상으로 사실 전혀 밀릴 게 없어요. 체력도 거의 두 배고 그렇죠. 공속도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딱 된 시점부터는 초반 저부의 올인만 막아내면은 괜찮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아 근데 몇 번 그 앞전멸을 초반 그 1세트에서 너무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아 사실 원래대로라면 그 처음 쌀이라고 하셨죠. 그때 일벌레 20마리 그 드론 20마리를 턴 다음에 네. 그 다음 사도까지는 사실 그 정상적인 사고 회로를 지닌 상태에서 실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스로잉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번만 더 잘 들어갔으면 중간에 그 본진 앞마당까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들어갔으면 피해를 많이 입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취소를 또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과가 하나 우리만 계속 나오다가 쌀 한 방에 거의 아, 그때 경기 사실 리플 보시면 아시지만 진짜 와 완전 유리했거든요 그때. 아 맞아요. 그때 원래라면 이제 사도 한 10마리 정도만 추가로 하면서 이제 거신으로 넘어가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좋지 않게 되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쉽게 이제 이병현 선수한테 탈락을 하셨는데 양 선수 모두 지금 또 같은 딱 그 매치업에서 탈락을 했죠. 그렇죠. 스리폰 선수는 또 네. 5경기까지 가는 박빙 매치에서 탈락을 했는데 아 그거 제가 봐준 거예요. 아 오케이. 네. 플레이는 굉장히 간절해 보였는데 좀 봐주셨다. 네. 아 제가 다시 하면 제가 이겨요. 그렇죠. 다시 할 수가 없죠. 다시 할 수 없지만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아 굉장히 정말 정말 아마추어 분들이 저는 이게 대회를 기획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좀 너무 아마추어에게도 좀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아니면 이게 스타 원 이게 초대한 프로 게이머 분들한테도 또 이거 좀 가혹한 일정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둘 다 좀 하지만 이게 결국에 대회잖아요. 대회는 이제 실력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진표를 원래 좀 티어를 나눠서 좀 선수 분배를 할까 아니면 그런 정말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선수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랜덤을 했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3일차까지 두 분이나 남아 계속 8강 안에 이제 들어와주신 정말 노력하신 부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아마추어분들도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대회 열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엄청 생소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매우. 네, 또 상금도 이제 20만원 받았으니까 이제 치킨 10마리 그냥 아 맞지 상금이 치킨 10마리 근데 뭐 20만원으로 치킨 10마리가 됩니까 요즘에 물가가 좀 올라서 아 그건 그래 네, 한 16마리 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뭔 야짤맨 아니 뭔 32강까지 인터뷰하면은 어? 32강까지 인터뷰하면은 어? 네. 지금 이게 8강 선수들 인터뷰하는데 말이야 지금 어? 아 진짜 32강 딸이들 진짜 저 상금은 받아야 이게 안들 와 진짜 20만원 받은 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 근데 오늘 고병재 선수랑 같은 상금 받는다고 다들 아래에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통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죠. 아, 뭐 그런 좋은 말을 해줘요. 아, 실력 부족이구만. 아마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 아,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협조를 잘 해주셔서 대회가 이게 진짜 뭐 좀 약간 진행 요원들이 막 열심히 뭐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동시 진행에 뭐 리플레이 중계에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는 대회였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참여해 주셔서 야,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대회 마무리 하는 겸 월승전대 맨날 보던 선수들인데 자, 두 선수 뭐 마지막으로 뭐 탐사원 선수부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 재밌겠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 주신 만큼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실 거 없죠.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모습,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 감사드립니다. 자, 3포인트 선수도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할 말씀 해주세요. 사실 봐준 거는 구라고요.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 져가지고 너무 아깝고 아 죄송해요. 3포인트 선수 제가 알기로 이제 부상까지 그 오른손 검지 손가락 그 게이머의 생명을 좀 부상까지 부상 투혼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네, 아, 한파 중계 할 수 없기 때문에 택배 포장하다가 잘려 버려 가지고 그게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8강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준 거. 근데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그 대회 또 여시나요? 아 근데 이거는요 지금. 제가 개최하는 대회지만 이게 치즈식의 후원을 받고 있는 대회잖아요. 아, 제 마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아. 그럴 수 있는 자리가 가능하다면은 저는 이제 재밌게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더 열심히는 그때 안 봐주고 제가 우승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참가하신 지금 인터뷰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선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인터뷰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또 볼 수 있다면 예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올라가 파이팅. 자 3포인트 파이팅 방송 볼 거예요. 네, 탐사자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회 더 연하요 모얼 치킨. 자, 아, 마가세다 여러분. 아, 키즈날님 10만 치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대회 지금 치즈 배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시즌 시청자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어주는 대회나 따라와. 마찬가지죠. 자,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생하지 않은 분이 없는 선수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딱 쳐주면서 해설분들한테도 정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정말로 좀 이제 좀 쉬고, 저 진짜 오늘 13시간 잤거든요. 오늘 저 정말 오랫동안 14시간 잤습니다. 14시간 진짜 간만에 기절했어요. 자, 간만에 기절해가지고 풀 충전하고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잤는데 피곤해. 방송 좀 더 할 수 있겠네.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아, 아스펜이 오마치대 갑판이다. 그래서 이제 선수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상금 전달은 치즈직에서 상금 전달은 치즈직에서 제가 이제 선수들분들 이메일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바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빠를수록 좋으니까 제가 대회 마무리까지 다 이제 물밑 작업까지 끝내고 그리고 이제 총각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맞고 가. 어쨌든 야, 슬프도다. 오늘 볼 게 없는데 일이 가버린다니. 난 뭘 그래도 많은 관심 보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여러분. 얘도 결승이 정말 재밌어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제안의 입장에서도 역시나 좋은 경기가 많이 나와요. 이 모드가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도. 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뵙겠습니다. Launcher Mail. 이걸로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남아계신 잘 모르겠지만 내일 오죠. 어쨌든 다음에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